좋다. 아샤 가자.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쓰라린 가슴 고독이 넘쳐 넘쳐 내가 치시는 분들 박수 안 치는 인간들 하여간 제 전송 구형당했습니다. 네, 가평 전통 명단 네, 영과 땡치리 팀들 예. 아유 반갑습니다. 예. 건강하시죠? 예. 아유 이렇게 우리 프로스토 마트에서 오늘 또 자선 또 그 연예인 자선 공연을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제가 쭉 그동안 살면서 마트 다니면서 질 좋고 나 이렇게 싼데 처음 봤어.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. 계란 한 판에 얼마? 얼마죠? 2,300원. 그러니까 2,300원. 그렇지. 계란. 닭이 불쌍해, 닭이. 그렇게 많이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.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가평 쪽에 또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큰 사업을 또 뭐 하나 게 있어요. 그래서 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한테 또 인사도 또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 개그맨들 코미디는 나와서 웃겨야 되는데 가수들 노래만 부르고 그냥 가면 되더라. 코미디는 웃기려면 환장해. 뭘해서 웃길까? 이거 봤죠? 아까 둘이서. 얼마 기사 되게 그럼 돈 벌라고.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웃겨. 뭐 때려서 웃겨. 근데 요즘에는 내가 우리끼리가 얘기인데 법적으로 간통이 없어져가지고 의처증 있는 놈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겼대. 어떤 놈은 얼마나 의처증이냐면 잘 때 자기 마누라 털을 쳐놓은대요. 그 여자가 얼마 스트레스 받아.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는 날 잡아갖고 나이트에 가서 이제 힘 좋은 놈하고 원나잇을 한 거야. 원나잇 딱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불안하더라. 몇 개 빠졌나. 골목길에서 가로등 밑에서 쉬어보는데 그냥 쉬면 안 쉬어지니까 침 뱉어가면서 하나, 둘, 셋, 넷, 쉬는데 지나가던 도둑놈이 딱 보고 돈 쉬는 건 줄 알고 쫓아가서 그냥 해갖고 다 뽑혀가지고 뭐 이혼 나갔던 그런 얘기도 하나 있긴 해. 근데 사실 이런 얘기보다도 요새는 진짜 남자들이 약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. 남자 정력을 갖다가 불로 표현한 게 있어요. 불로. 남자 정력을 불로 표현하면 10대가 번개불이래. 이놈들은 워낙 순간적으로 해버리니까. 20대가 성냥불. 이것들은 대따 안 붙으니까. 30대 휘발유. 거의 막 폭발이지 뭐 그 30대. 40대는 장작불. 이것들은 한번 붙이기 힘들어도 붙었다 오래 가는 거야. 50대가 담배불. 그다음부터는 빨아야지부터. 60대가 화롯불. 그다음부터 죽었나 보면 살아있고, 죽었나 보면 살아있고. 70대가 올림픽 성악불이야. 4년마다 한 번씩 돼, 4년마다. 80대는 도깨비불. 자기는 했댔는데 본 놈은 아무도 없어. 90대는 불조심 포스터 그냥 형체만 있어. 근데요 사실 이런 얘기를 누가 제일 잘하냐면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우리 김용호 씨 아니죠? 김용호 씨 최고 이런 얘기 너무 잘해. 근데 난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게 사람이 뚱뚱하면 나 그것도 큰 줄 알았다.
나 같이 목욕탕 갔다 깜짝 놀랐잖아. 그놈이 찬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없더구만 없어. 나 머리 감당하면서 종기 낳는 줄 알았어 나는. 그러니까 대부분 뚱뚱한 애들이 여자 고백을 잘 못해요. 문전만 들이다 어지럽히다 끝나고. 한 번 어느 게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지방촬영차 여관에서 같이 잔 적이 있어요. 뚱뚱한 놈 둘하고 같이 잠을 자는데 오재미, 김영곤 나 셋이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겠어. 새벽 1시만 되면 두 놈이 일어난다.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? 옆방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는 소리 그 소리 들으려고. 여자하고 집중 안 되니까 그쪽으로 발달하더구만. 갑자기 두 놈이 벽에다 귀를 갖다 들이대고 오재미 놈은 빈컵을 거꾸로 대고 들으면 더 잘 들린다. 나 또 빈컵을 거꾸로 대고 듣는데 옆방에서 계속 그러더래. 이러더래. 내가 알고 보니까 옆방은 빈방인데 지가 지 소리도 공분해가지고. 병신 같은 놈들. 아유 나 정말 오재미 걔 참 불쌍하네요. 오재미 보면 다음에 잘해주세요. 걔는요 공항 출입이 안 되잖아. 공항만 지나가면 오재미만 지나가면 검문대 있죠 검문대. 거기만 지나가면 삐삐삐 소리나 그냥 이놈들 반지 클러 시계 클러 동전 클러 또 지나가면 또 삐삐삐 소리나. 이 새끼가 다말 박아가지고 비 오는 날 밖을 못 나가잖아. 벼락 때릴까 봐 여기. 그러니까 불쌍하네요. 근데 사실 이렇게 예,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웃자고 이렇게 이제 그 많이 만나갖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온 김에 또 그냥 가서 놓고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. 근데 제가 문제를 드렸을 때 아시는 분은 손만 들었어요. 어떤 사람은 안다고 막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를 막 누른다거나 그런 사람 계시는데. 자, 첫 번째 문제 상품 갖다 주세요. 예. 어휴 이건 뭐 그냥 우리 커피 버튼데 없으신 분은 이거 꼭 맞추시면 되겠습니다. 첫